그리고 여러분 안녕. 아, 성주가 제일 반갑게 인사를. 아, 설리도, 아, 하진이도 너무너무 좋다. 아, 친구들, 아, 승범아, 승범이는 밖이야? 마스크, 예, 아, 마스크 낀게 아니구나. 예, 비디오 필터입니다. 아, 비디오 필터구나. 어, 마스크 낀줄 알았다, 진짜. 야. 아, 존쌤, 여러분 만나려고 머리를 깎고 오려고 했는데, 머리카락을. 머리를 못 잘랐어. 굉장히 덥수룩해서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이지만, 존쌤이 살이 많이 쪘어요. 존쌤이, 어우, 벌써 70kg가 넘었어요. 지금 72kg가 다 돼가고 있어요. 아, 심지어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다가, 아, 이상하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딱 누가 그러더라고요. KFC는 저녁 9시 이후에 1 플러스 1.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3개씩, 4개 시켜서, 8개를 받았는데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먹어가지고 하나 남겨가지고 두개 남겨가지고 여섯 조각을 먹고 잤습니다. 아, 준사님이 굉장히 요즘 배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요 강남 중앙침례교회 길거리 가다가 준사님 만나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준사님 KFC 먹고 싶으면 KFC 무조건 사줄게요. 준사님을 찾아라. 특명 주일이 아닌 월화수목금토 중에 준사님 볼 때마다 준사님 딱 찾는 순간 준사님 KFC 사줘요. KFC 사줄게요. 바로 그래서 바로 사줍니다. 몇몇 친구들은 맥도날드 만나가지고 맥도날드 바로 사줬는데 쿠폰으로. 하필 존쌤이 그때 딱 지갑이 없었어가지고 딱 지갑 바로 휴대폰 딱 결제해가지고 쿠폰 딱 싸줬죠. 자, 언제나 존쌤 보면은 맛있는 거 사달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사달라 하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너무 사줘 학생들 많아서 안 돼요. 존쌤이 사달라 해보세요 한번. 존쌤 어제 되는 만큼 일단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암튼 도망다니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아, 고미연 선생님 오늘 안경을 벗으셨네요 오늘. 아, 맨날 이렇게 책장과 함께 이렇게 그 안경이 딱 뭔가 그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 궁금한 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인원이 약간 줄어들어서 지금 어디로 다 도망갔나 몰라 지금. 전생 물어보니까 캠핑 간 친구들이 두명 있었고, 그리고 휴가 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삭? 놀이왕 이삭?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딱 보니 차 USA 가는 거 아니지? 미국 가는 거 아니지? 어디 가고 있네, 지금. 이사가 아주 좋아. 어딜 가는 길에 이렇게라도 예배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 너무너무 좋다. 분방 공부까지 하면 최고겠다. 우리 친구들은 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카메라를 끄고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존사님이 진짜 궁금해서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왜 카메라 안 키냐? 근데 진짜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존사님이. 무방비라서 카메라를 안 켠대요. 무방비라서. 그래가지고, 아니, 왜 설교 때안 켜고 왜 분반만 키냐니까 무방비라서 안 켜니까 보니까 화장 안에서 안 켠대요, 화장 안에서. 아니, 우리 6학년 친구들 진짜 화장 안에서 카메라 안 키는 거예요, 지금? 야, 진짜 충격, 충격. 충격. 특히 여학생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리리나,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아, 우리 벌써 친구들이 화장을 이렇게. 요즘 우리 초등학생 여학생들은 화장을 배우는 유튜버를 많이 본다고 해요. 또 화장품 세트도 나왔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야, 우리 선생님들, 뭔가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들에게 맞는 선물 뭐가 있을까? 화장품을 사줘야 되나? 선생님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고. 아, 이 페이지가, 2번 페이지가 있겠네. 아, 예나야, 반가워, 한성아. 아, 이제 선생님들이 좀 보이네요. 리린이도 켜 있었구나, 혜민이도. 아, 저 선생님 보고 있었구나. 이 화면이 지금 반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휴가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휴가 간다고 해서 예배마저 빠져버리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 시간만큼은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겠죠? 빠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존쌤 테스트 해보려고 저번 주 소년부 유튜브에 설교 영상 안 올렸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 말인즉슨 아무도 유튜브에는 안 들였다는 거예요. 존쌤이, 아, 딱 걸렸다, 이거 지금. 캠핑 간다고 한 친구들 저녁에 본다 그랬거든요. 쭉안 올렸어요, 제가.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 예배 안 들였구나.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JQ가 높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JQ가 높다 그랬어, 선생님이. 그 말은 뭔지, 뭔 말이냐? 아, 잔머리 지수가 너무 높다. 잘 안 걸린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하지만 이상해, 선생님 잘 안 걸린다. 그래서 한 번만 걸려라. 오지게 혼날 줄 알아라. 이러셨거든, 선생님이. 그때 잘 안 걸렸어, 선생님. 한번 걸려가지고 엉덩이 엄청 맞았는데, 그래도 잘 안 걸렸어요. 그래서 JQ가 엄청 높다고.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카메라 끄고 딴 거 하는 친구, 그리고 눈동자 돌아가는 친구, 선생님 간혹 보여요, 눈동자. 승범아, 딴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이름 바꿨습니다, 선생님처럼요. 좋아. 선생님 딱 보여요. 눈동자가 보여요. 눈동자가 이렇게 딴 데 가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승범이가 눈이 갑자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바로 눈치기 딱 채고 딱딱 이렇게 하거든요. 아, 리리나. 너무 정자세 너무 예뻐. 역시 자는 건 아니지. 아, 너무 좋아. 좋습니다. 지우야 너무 좋아.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보니까 너무 좋다. 아, 그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배 시간 잘 맞춰서 들어와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 10분 전에 들어오는 친구들에 한해서 달란트를 아주 많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첫날이니까 첫날 달란트를 일단 점차점차 늘려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 10분 전에 예배 참석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300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전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51분에 들어와도 안 됩니다. 50분에 전도사님이 참여자를 눌러서 스크린샷에 딱 찍을 건데, 그때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 300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꼭 참여해 주세요.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카메라를 켜놔야 됩니다. 카메라 안 켜놓고 딴 거 할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 꼭 켜놔야 됩니다. 자, 좋아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소년 일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또 어딜 가고 있는 차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고 주변 것들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귀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랜선 가운데 임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첫 번째 찬양은 우르르 캉캉이에요. 아, 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이 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방방 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르르 캉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은 위닝 올입니다. 위닝 올.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기자라는 가사니까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힘차게 다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세 번째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이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조금만 기다려주고. 계속 잘 안 되네요. 자,
계속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찬양은 오늘도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아, 찬양은 찬양 한 곳에. 네, 네. 아, 잘 안 되니 안 돼서 조금 아쉽네요. 자, 우리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일 조금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오류가 좀 생기네요.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초등처 소년일부 친구들 예배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상한 심령 밝게 밝혀주셔서 모두 은혜받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처 소년일부 친구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고 어른의 눈으로 보지 않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양육하여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이정 전도사님, 성령 능력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아이들 심령을 깨워 부릴 때 일으켜 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 오늘도 시종일관 예배를 주님께 맡기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지고 온 예물 헌금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또 기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앞에 받는 큰 감사함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는 주님 또한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큰 영광 받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제단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아 주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왕상 열왕기상 18장에서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좀 찾기 어렵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 띄워주지 않아요. 가지고 성경책으로 찾아서 우리 고면 선생님께서
읽을 때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는 계속 유지한 상태로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것을 마음에 되돌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을 내으며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러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 자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리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잘 읽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입니다. 밑에 왕상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열왕기상 18장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목 같이 말씀 구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대 850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지호가 윤지호 오왕의 일반 지호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저 아직 찾고 있는데. 앞에 화면을 읽어 화면 제목만 읽어주면 돼. 화면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 1대 850 엘리야 우상 숭배자. 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상 숭배자. 숭배자는 아닙니다. 물론 숭배자도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숭배자는 아니에요. 아 도대체 오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 동영상을 먼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가 동영상만 봐도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고학년 같은 경우 한 번만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동영상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hab was the king of Israel. He was an evil king. He led the Israelites away from God, and the Israelites worshipped a false god named Baal. The things King Ahab did made God angry. So God caused a drought. The drought would show King Ahab and all the people that God, not Baal, is powerful and in control of all things. A drought made life very hard. For 3 years, no rain fell in the land. The lakes and rivers dried up. People could not grow crops in the fields. Finally, God was ready to send rain. God sent a prophet named Elijah to give a message to King Ahab. You have caused this trouble by disobeying God and worshiping false gods, Elijah told him. No. Then Elijah invited King Ahab, the Israelites, and the prophets who worshiped Baal to gather at Mount Carmel. Elijah told the people, make up your minds. If you believe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Baal, then follow him. Elijah set up a challenge to show who the one true God is. The prophets of Baal set up an altar for their false god. They prepared a bull and put it on their altar. You call to Baal and ask him to send fire to your altar, Elijah told the people. I will call on the Lord. The God who answers by fire is the one true God. From morning until noon, the prophets of Baal cried out to Baal. Answer us, they said, but no one answered. The prophets danced and cried and cut their bodies. Still, no one answered. Then the people gathered around Elijah.
He dug a trench around his altar, prepared a bull, and put it on a pile of wood. Elijah had 4 jars of water poured on the wood. Then he asked for more water. Everything was wet. The water ran down the altar and filled the trench. Elijah prayed to God, "Lord, answer me so that these people will know that you, Lord, are God." God sent fire from the sky. The fire burned up the bull, the wood, the stones, and the dust. It burned up the water in the trench. There was no doubt that the Lord is the one true God. The men who had worshipped Baal fell on their faces and said, "The Lord, He is God. The Lord, He is God." Then Elijah killed all the prophets who worshipped Baal. The sky grew dark with clouds, and God sent a great rain. The Lord ended the drought and proved that He is the one true God. The people who worshiped the false god Baal danced and cried and cut their bodies to show that they loved Baal. But the one true God is not like the false gods. Instead, He showed His love for us by sending His Son, Jesus. Jesus bled and died to rescue us from sin when we trust in Him.아멘. 오늘 스토리, 동영상을 봤을 때도 아마 우리 친구들은 쉽게 캐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이 아, 이 내용이구나.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또 우리가 굉장히 유아초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엘리야와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바알 선지자, 또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과 함께 한판 대결을 붙었던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멸망하고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남유다의 한 왕이 있었어요.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왕이었을까요? 몰랐던 왕이었을까요? 성주야,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저게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 바알 신을 잘 섬기면은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는 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알 신들을 막 섬겼어요. 막 아세라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와서 신전을 짓고 또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햇볕이 그냥 땡하게 그냥 몇 년 동안, 지호야 몇 년 동안 가뭄이 왔어. 수빈아 정답. 3년 동안 수빈이 너무 좋아. 수빈이에게 우리 50달러 한 대 주세요. 수빈이 5학년 6반 모두에게 50달러 한 대씩 주세요. 3년 동안 그냥 햇볕을 쨍쨍하게 하니까 물은 그냥 말라가고 밭을 일궈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냥 허허 벌판 사막이 되어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주어야 되겠다. 3년 동안 너희들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비를 줄 때가 됐는데 이 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그러니 저 아방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라고 해서 아방으로 가서 전했는데, 아방이 아니 어떻게 그 여호와라는 사람이 진짜 왕이겠느냐, 비를 정말 내린데 사실이 있느냐, 내가 섬기는 바알이 최고인데 이 뒤에 금 신전을 봐라. 금신전 저 금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게 바알이 대빵이다. 바알이 진짜 왕이다. 아세라 왕이 진짜 왕이다. 라고 해가지고, 좋다.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비를 내릴 수 있는가 보자.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갈멜산 쪽으로 갈멜산 쪽으로 가게 되었어. 갈멜산에 몇 명이 갔느냐.
엘리야 선지자도 갔지만 성주야, 아까 전에도 맞출 수 있겠지? 몇 명의 거짓된 선지자들, 우방 숭배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였을까? 850명이. 850명이나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는데 바알이랑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850명이나 갈멜산에 모였던 거예요. 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비가 오가 안 오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자라고 해서 커다란 소를 가지고 왔죠. 이 커다란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얹습니다. 제단 위에 얹고 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그들의 신들을 부르는, 바알 신을 부르는, 아세라 신을 부르는, 막 제사를 지내고 막 꽹가리도 막 울리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악기들이 이용해서 거짓 신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오만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그랬는데 비가 한 번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승민아, 비가 한 번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왔어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바알하고 아세라 신이 대빵인데 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이방신들의 피해 제사를 받으시거나 피가 부족하다 해서 자신의 몸을 막 칼을 흠집을 내고 피를 내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막 열정적으로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옷이 막 벗겨지고 막 피범벅이 될 만큼 아주 잔혹하게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사가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맞아요. 우리 이삭이랑 성주가 있는 반 모두에게도 50달러 주세요. 아까 성주가 맞췄으니까 승민이 반도 50달러 주세요. 맞아요. 비가 안 왔어요. 아, 뭐 어떤 짓도 다 했는데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엘리야의 엘리야가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진짜 신은, 진짜 왕이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바알 아세라 왕 잽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여봐라 저기 누구 없느냐, 제사를 지낼 곳에 도랑을 박어라. 도랑을 막 팠어요. 그리고 도랑을 파고 그 위에 제사 소를 얹고 그 위에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라. 물을 한 번만 부었을까요? 아닙니다.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물을 부어가지고 완전 그 나무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 소뿐만 아니라 그 흙이 그냥 다 물로 흠뻑 젖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팠던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만큼 물범벅이 된 거예요. 물홍수가 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보았느냐? 이 제사 이 드리는 장소 물로 가득 차였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불이 임해 이것을 활활 태워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순간 저기서부터 불꽃이 어떻게 이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영상에 본다면 불꽃이 여러분 게임할 때 그 파이어 메테오 알죠? 그 메테오가 이 메테오인 거예요. 지금 불이 떨어져가지고 창 임하는데 하나님의 그 불이 임했을 때 얼마나 불이 뜨거웠냐면 그냥 우리가 성냥 깨비킬 때 그 하는 그 작은 불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불꽃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 제단이 그냥 활활 타다 못해 성경에서는 여기에 있는 흙조차도 탔더라, 녹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대표로 우리 지유가, 황지유, 6학년 5반 황지유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읽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거기도 모든 사람들이 외쳤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바알신, 아세라신, 진짜 하나님 아니었다. 엘리야가 섬기고 있었던 저 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최고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외치고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무서워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 다 잡아라. 그리고 다 죽여라.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비가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과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 그리고 이 둘 중에 누가 위대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유일하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신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불꽃이 떨어지는 일이 과연 생길까? 저는 사실도 이렇게 극명한 경험은 사실 없거든요. 이렇게 막 불꽃이 임하고 막 갑자기 엄청난 일이 일어나네요. 그런데 존사님이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였느냐? 전도사님이 해군에 나왔거든요. 해군은 뭐냐?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해군인데, 전도사님이 이 해군에 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교회 다닐 때, 아버지 교회에 다니고 있던 집사님이 해군 장교였어요. 근데 장군인데 어떠한 장군이었냐? 잠수함을 타는 장군이었어요. 잠수함. 그래가지고 잠수함 함장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20살 때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갔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40살도 되기 전에 중령을 달았고 40살 될 때쯤에 대령을 달기 직전이었어요. 대령 달기 직전. 그래서 대령 심사가 있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젊은 나이에 대령이라는 그 최고, 어쩌면 그 위치까지도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40세 때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고, 제가 된다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난 그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쟁이를 믿으시는데 그 점쟁이가 대령 진급하려고 한다면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했다. 제사 안 지내면은 그 뭔가 애군 뭐가 그게 있어가지고 대령 못 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아들아 나랑 같이 굿 한 번만 하자.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굿 한번 드리면 되지 않느냐. 추석 때 와서 그냥 제사상에 이렇게 절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나랑 굿하자. 굿 비용 내가 다 낼 터이니 나 믿고 굿 한번 하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확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분명한 마음을 주셨대요. 어떠한 마음이었냐냐. 집사야, 너 대령 달 수 있을 거다. 대령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뭐라고 외쳤냐면은, 엄마, 어머니, 어머니가 구타라고 하는 그 신보다 내 예수님이 더 셉니다. 만약에 내가 대령 진급 못하면 내가 엄마가 말하는 그 점쟁이 집에 가겠다. 반면에 내가 대령이 달면은 엄마가 평생 한 번도 안 나와봤던 그 교회에 나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랑 대결을 한 거예요. 대결을. 집사님이 그 완전 믿음을 가지고 딱 외친 거죠. 엄마 나 굿 안 해. 내 예수님이 더 세. 나 대령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나 믿어. 그러니 나 굿 안 할래. 그러니 내가 만약 대령 달면은 교회 나와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집사님이 막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 대령 못 달면 어떡하지? 대령 못 달면은 나 구타러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어쩌면 좋노 이러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확신을 주셔서 선포는 했지만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나님 진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전도사님 아버지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대령달게 해달라고, 해군에서 있는 그 두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게 될지어다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발표가 납니다. 주원아, 주원아, 대령 됐을까 못 됐을까? 아, 됐을 것 같은데요. 맞아. 발표가 딱 났는데 뭐라고 났느냐. 승진자 이름 해가지고 대령 해서 송, 기, 어허, 집사 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젊은 나이에 대령이 됐다라는 것도 물론 첫 번째 감사. 이것보다 더한 감사는 이분의 집사님의 어머님이 얘기했던 그 점쟁이보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더 맞아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믿고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진짜 교회에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얘기를 들었던 종사님이 무엇을 느꼈냐면은, 와, 하나님 최고네. 하나님 대빵이네. 그 어린 종사님이 딱 여러분 만화의 나이였거든요. 5학년, 6학년 그 나이 또래. 그때 전도사님이 완전 그때 우리 하나님 진짜 최고다. 그리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전도사님 보고 맨날 해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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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아라 이래가지고 전도사님 그래도 해군 갔잖아. 그리고 그분의 백을 입고 전도사님 해군인데 배를 안 탔어. 배를 안 탔어. 해군은 다 배를 타야지. 진짜 해군 힘든 해군인데 전도사님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컴퓨터를 열심히 고쳐줬어요. 통신병으로. 컴퓨터 안 됩니까? 여러분들 전쟁 나면 막 총 들고 싸웠죠? 전사님 총 안 찍혀요. 컴퓨터 고쳐줬다니까요. 인터넷선 깔아주고. 아무튼 그랬던 사건이 기억이 나면서, 야, 오늘 말씀 속에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섬겼던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한판 붙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구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엄마 아빠가 믿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주변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그 강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이 친구 전도할 수 있겠다, 또는 아,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강한 마음을 주실 때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강한 마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나 또는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에 주시는 큰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큐티 말씀 계속해서 해주시고 큐티 한 거 선생님께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번 주는 3명밖에 안 보내줬어요. 그렇게 되면 3명 이렇게 몰빵이라고 하죠. 몰빵 달란트가 지급이 됩니다. 큐티하기 어려운 친구들 말씀이라도 꼭 읽고 기도해서 큐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마음을 모두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얼마나 위대하심이 높은지 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날마다 날마다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확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를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께서 꼭 받아서 다음 주부터 같이 공과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분방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